9월 셋째 주입니다.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 경기도의 소비지원금이 풀렸습니다. 이번 한정판은 20만 원을 충전해 소비하면 5만 원이나 더 얹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11월 17일까지 같은 카드로 최소 20만 원을 소비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한 기억해 두셨다.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챙겨 쓰시죠.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인 레츠 DMZ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반도 변형을 주제로 한 DMZ 포럼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음악 공연 등이 10월까지 다양하게 평화의 울림을 전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형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17일 이란으로 열린 DMZ 포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북측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샀습니다. 이 지사는 남북 공동방역과 임진강 수계관리에 대한 협력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면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 콘텐츠와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보니 50여만 명이 관련 콘텐츠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열린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관객이 다녀갔는데요. 올해 온라인 관람객 수는 그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야말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요. 여성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경기도가 채택해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한 명당 월 11,000원, 연 13만 2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이죠.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란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